어떤 분께서 내 선풍기 갖고 얼마 전에 에어컨을 만든 거 아시죠? 이게 그 선풍기거든요. 대우 선풍기래. 이게 대우전자가 있었죠. 삼성전자, 현대전자, 대우전자 이렇게 세 개가 우리나라 빅3였었는데 그때는 키키키키 하면서 선풍기가 대우야 하면서 까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대우야 하고 봤더니 진짜 대우야 여기 써져 있죠. 진짜 대우야. 딱 집어온 거를 지금 10년, 저만 10년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나 쓰기 전에도 누군가 썼을 거 아니에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풍기를 하나 샀어요. 요새 선풍기는 어떨까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이 이번에 새롭게 산 선풍기인데요. 한번 박스를 까보도록 하죠. 이 녀석은 3단 바람 세기 조절, 협소한 공간 활용에 최적의 제품.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굉장히 가볍네요. 박스 안에는 이렇게 보호재들이 있고요. 설명서가 있습니다. 까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되게 얇죠? 생각보다 더 얇고 더 가볍습니다. 시간 조절, 그리고 회전 고정, 그리고 바람 세기. 바람 세기가 3단으로 있네요. 밑에는 이렇게 귀여운 발판이 있고요. 전력은 45W예요. 45W짜리고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선풍기는 50W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하나씩 틀어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 선풍기는 나온 지 한 10년도 더 된 거잖아요. 이거랑 이제 최신식 선풍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좀 모양이 틀리긴 해요. 네, 모양이 틀리지만 크기는 비슷합니다. 1단입니다. 왜 안 돼? 고장 났나? 아, 됐다 됐다. 네, 지금 작동 중이거든요. 작동 중인데 되게 조용하다. 바람 지금 불고 있거든? 봐봐. 바람 불고 있는데 되게 조용해요. 와, 역시 선풍기도 10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군요. 지금 마이크를 굉장히 가까이 들이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진짜. 풍속을. 풍속을 살짝 올렸는데도 정숙합니다. 최고 단계로 올려볼게요. 풍속을. 아, 최고 단계로 하니까 이제서야. 자, 그럼 이번에는 구닥다리. 구닥다리 대우 선풍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대우 선풍기 1단계입니다. 일단 얘가 알랑알랑알랑알랑알랑 소리부터가 틀려. 풍량은 얘가 살짝 더 센 것 같아. 자, 요번에는 중간 약풍으로 해볼게요. 약풍. 오, 소리가 훨씬 커요. 소리가 훨씬 크고 바람도 좀 더 센 것 같아요. 강풍. 작고 조용하고 대신 바람의 세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풍기는 뭐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 회전. 내 앞에 판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넓게 바람이 퍼져나가네요.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Why you're not?